이슈가 높다. 예.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오늘 2024년 5월 18일인데, 지금 이 애호박 이게 심은지가 어떻게 됩니까? 날짜가? 지금 한 35, 한 5일 정도 됐습니다. 35일, 예. 35일, 한 40일 정도 됐고. 40일 됐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 얘가 심은지가 4월 초. 예. 그렇죠. 그런데 예. 지금 현재 뭐 알고 있죠? 예. 자, 대가리가 저 내죽겠다 크죠? 예. 내죽겠다가 내죽겠다고 입이 그 타죠. 예. 직사광선에서 탄다, 그죠? 예. 그러면 얘가 타는 주 원인은 여기 있다는 거죠. 이시가 3.2, 수분이 99, 온도 24도. 이 수분이 99, 이시가 2.5, 온도가 25도. 그럼 이시가 상당히 높아서 일어난 일이죠, 예. 얘가. 예. 그럼 이시가 높을 때, 날이 시원할 때는 지금 여기 괜찮았죠. 아랫잎들아. 아랫잎들은 크게 올라왔다. 예. 근데 여기 테두리가 빨간 노란노란하게 올라오죠. 예. 그럼 노란노란하게 타죠. 여기도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세포가 깨져버리죠. 그죠? 그럼 여기도, 세포가 못 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 낮에 크텐을 치고, 그래도 지금 여기서 얘는 비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근데 비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리는 더운 역할을 한다. 가리는. 그럼 가리가 더운 역할을 하면 우리는 열을 낮춰주면 되겠죠. 예.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크텐 치는 것 밖에 없어. 크텐을 친다고 해서 얘가 느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가 높기 때문에 비료도 함부로 못 줘요. 연면시비밖에 못 해. 연면시비 해주고 온도 낮춰주고. 가령 그 지금 저기에서 온도계 한번 써보이죠. 지금 한번 때려보이죠. 예, 그거. 예, 그냥 땡기면 근총처럼 땡기면 돼. 밑에 방아쇠 이쪽에. 22.4도. 예, 20m 올라가죠. 예, 그러면 요 서가 있는 저걸 바로 때려보이죠. 만지지 말고. 예. 22도 정도 나오네. 22도. 예. 그럼 얘들은 지금 잘 커요. 그런데 낮에는 얼마 되겠습니까? 얘가 꼬실러 죽으면 지한테는 몇 도입니까? 죽을 온도 50도 넘어갔겠죠. 그럼 50도 올라가서 온도가 되는 게 아니고 직사광선에 의해서 내가 수분유를 공급 못 받아서 일어난 세포가 깨진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저 상해가지고 여기 그 뭐입니까? 차광하니까 겨우 또 살아나죠. 살랑살랑 살아나는데 그것도 또 타버리죠. 끝에. 여기 또 타버리죠. 그래서 생장점에 이렇게 다 타고 있죠, 지금. 가리 가다, 비료 가다, 고온열상이 일어나는 거죠. 가다. 그럼, 지금 여기서 아래쪽에 저, 인큐를 씌우잖아요. 예. 요거 호박, 봉지를 씌웠는데, 예. 지금 얘들이, 착과를 많이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파리를 너덕, 서너 장 이상 두고 착가했어요. 네, 여기 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여기에다가 착가 시기 전에 아예 잘라빼야 돼. 네. 힘이 남아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요놈 두 가지 착가가 됐기 때문에 이걸 포기 안 하면 네. 요놈을 포기 안 하는 것 같으면 여기 쭉 다 따야 돼. 네. 여기서 그럼 지금 시세가 좋을 것 같으면 저걸 달고 시세가 싸면 저걸 따야 돼. 수증 하기 전에 한 개 이상은 착가 시키지 마라. 한 개 이상은 지금 한 개 이상 착가시키면 우리 손해갑니다. 지금 호박은 끝날 무렵이 얼마 안 됐거든요. 그죠? 하우스 지금 더워서 지금 작황이 다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착가를 적게 시키고 이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수익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예. 이 호박이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얘가 많이 썰어서 열어서 얘를 먹어버리면 뿌리가 약해져요. 그럼 뿌리가 약해지고 여기 가서는 뜨거워서 지금 약해지고 두 개가 중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못해가지고 잘못될 것 같으면 차라리 여기서 착가시키고 이거를 포기해야 되는데 끌고 가서 계속 이걸 수확하겠다면 이미 여기서는 밑에 거를 적과를 한 개 이상은 달아서는 안 된다. 호박을. 그리고 생각보다도 더 장애라든지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엽의 온도를 측정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직사광선을 막을 수 있는
이제 이불로서 이제 처리하는데 이불을 갖다가 더 빨리 씌워도 해가 없다는 거죠. 마디가 늘어지면 우리는 연면십이 더 늘리면 되니까. 연면십이 그 호박에다가 연면십이 설탕을 썼다고 해서 큰 해가 없다는 거죠. 그죠? 네.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온도를 더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머리를 잘란 게 있는데 요거는 적심을 했다는 건 너무 빨리 자르지 마라 그런 거죠. 예. 예, 적심을 해버리세요. 적심을 하고 조금 요 잎을 더 키우고 성장시키겠다 말이죠. 예. 예, 그런데 잎이 자라지 못하는 주 원인은 더워서 그렇다. 더워서. 뜨거워서 그렇다. 그러면 요 잎하고 요 잎하고 두 개를 보면 놓고 보면 요 잎이 요 잎보다 못하 요 잎이 못하거든요. 그 요 날짜가 더웠다는 거죠. 그 요 날짜 안 그런 요건 좀 괜찮죠. 그래서 엽도 위치마다 달라요. 햇빛이 안 맞을 때 자란 거는 깨끗하고 햇빛이 바로 직사광 맞을 때는 좀 못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처할 방법은 최대한 좀 잎을 햇빛을 적게 보이게 해야 된다. 근데 햇빛을 적게 보이는 건 어떻게 되냐? 저쪽에는 저 이불에 그늘 주니까 가지고 마디가 늘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쟤들은 연면십이 더해져야 돼. 연면십 충분히 더해져야 돼. 그리고 많이 자랄 때는 너무 길어지는 걸 대비해서 매극도 쳐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름에 공기에는 요소만 줘야지 다른 건 못 줘. 지금 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줄 수도 안 되고 네, 비료 진짜. 자체를 주면 안 된다. 네. 그럼 비료를 주고 지금 여기에다 더 줄 수 있는 거는 연면십이 골드그린 골드 칼라에다가 요소를 조금 혼합해가 되는 거. 그건 안 되겠다는 거죠. 현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작전을 쓸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재라면 우리는 연면십이로서 잎에 공급해주고 이불을 더 자주 덮어가지고 얘들이 그 직사광선에서 잎의 표면 온도 올라가는 걸 잡아줘야 되겠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이식값을 지금 이식값이랑 더 이식값 떨어져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공기에 대면 더 가리가다 고온열상 더 심하다. 그렇게 보면 엽이 정말 두꺼워져야 되는데 약간 두꺼워지기 전에 딱딱하게 변하거든요. 딱딱하게 변하고 이제 하엽은 또 이렇게 녹는다는 거죠. 여기서 하엽은 그럼 다음에 비닐 이것도 침공 비닐을 써야 된다. 침공 비닐 여기는 이 침공 비닐을 써야 되지. 침공 비닐 아닌 이래 그 비닐 빵꾸 안 난 비닐 쓰면 수분이 안 빠져가지고 여기 이파리가 이거 물에 데이가도 온도에서 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멍을 다 내놨어. 구멍을 내지 말고 비닐 아예 자체를 침공 비닐 짜잔한 비닐이 난 거 있잖아요. 바늘 구멍 짜잔하게 난 거 그 비닐을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사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상태로는 좋아 보이지만 앞으로 일어난 일이 고온 열상이 일어난다. 고온 열상을 어떻게 막아낼 거냐. 그것만 충분하게 한다면 우리가 그 성산이 있다. 그래서 상부로 가면서 잎이 작아진다는 거죠. 작아진다. 주 원인은 열상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순이 확보되지 않은 데 대해서 지베린 처리하면 지베린 가다라서 이게 울룩불룩하게 되기도 합니다. 지베린 가다라서. 네, 그래서 좀 덩쿠를 덩을 살려야만이 생산성이 더 늘어난다. 그게 좋겠습니다. 어떻게 뭐 황금을 놓고 해보니까 그 뭐 결과라든 그런 부분 좀 우리가 와닿는 부분 어떻습니까? 그 남들은 이제 이해를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저희들은 아침하고 오후에 그때는 덮어놓고도 이제 옆면 살포를 해주거든요. 그 위에 전자람 밑에 사람들 많이 있어요. 보고 있거든요. 이 새끼 미쳤나 그 정도로 그걸 굴든 말든 지금은 작강이 그 제가 여름 농사 치고는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또 대표님이 또 이야기해 주는 그게 또 포인트를 주고 예 지금 너무 날씨가 갑자기 여름 날씨가 돼가지고 고온기가 되다 보니까 한 10시 반 정도 되면 커튼을 닫아가지고 예 지금 온도를 이제 그밖에 없는 게 지금 현상에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최대한 좀 오래 갈 수 있도록 그 대표님이 그 조언해 주신 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0시 반이라고 국한하지 말고 예. 방금 적에 쓴 온도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옆 온도로 재가지고 덮으라고요. 옆 온도로.
여본도를 측정해서 덮어야 되지. 뭐 여본도 쟤는 저기서 온도 이게 인터넷에 그 얼마 안 해. 만 원대부터 해가지고 얼마밖에 안 하기 때문에 여본도를 측정해서 덮어라. 여본도를 한 몇 도 정도? 뭐 30도 뭐 남짓 때문에 덮어야지. 그렇지.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얘가 그 비료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여본도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여본도. 여본도를 낮춰야 된다. 그거 저 인터넷에 자녀분들한테 시켜달라 그러면 그 다양하게 나와요. 그 가격도 싸고. 하여튼 여본도를 측정해야 되겠다. 그게 저쪽에 폭판에 저기 있는 거 키가 커버린 거 저거는 여본도가 낮으니까 제일 자랐다는 거죠. 그 저기는 또 이제 우리가 저 라인만은 또 조금 달리 해줘야 돼. 저 라인만은 어떻게 비분량을 조금 더 공급해줘야 돼. 안 그러면 저 끊임없이 자라나 버리니까. 예, 웃자람이 쑥쑥쑥쑥 일어나면 키가 커버린데. 그 왜 그러냐? 여기 그 물돌이 예, 물 배수되는 거 여기 천장 있는 거와 이불이 중간에 모여 있으니까 그늘이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쟤네들한테 시원하니까 쭉쭉쭉쭉 커버리죠. 그런데 여기는 그런 현상이 아니는데 여기는 직사광선 때문에 그렇죠.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직사광선이 많으니까 옆 온도를 체크해가지고 그 온도에 맞춰서 우리가 아 여기 겉에 이불을 덮자. 그래서 그 생육을 안정화시키자. 그래야만이 생산이 있다. 예, 하여튼 황금을 농부를 잘 하셔가지고 다수화 할 수 있도록 그 권유해드리고 싶고 지금으로서 필요한 거는 이 밭에서는 아마 인삼가리가 갈아져 있을 거예요. 질소분밖에 필요 없는데 이 문제가 언제부터 발생했냐면 심어놓고부터 발생한 거예요. 심어놓고부터 발생한 게 요 아랫잎에 요 마디도 작지만은 여기에서 그 성장을 많이 못했어요. 왜 못했냐? 여기 토양에 비분이 너무 높아서 잎이 곤열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러다가 비가 오고 그럴 때 봄비 올 때 쭉쭉쭉 좀 큰 그거지. 여기에서 질소분이 많아서 비로 가단 아니다. 인삼가리가 많은 비로다. 질소분은 낮다. 그리고 이 딱딱해지는 모습도 또 다르다는 거죠. 가리가 많으면 뭐 이 자체가 울룩불룩하게 형태가 다르다는 거죠. 질소분이 많은 거는 이거보다 더 두껍고 딱딱해져요. 모양새가 다르다. 그 이 토양에 인삼가리 종류가 너무나 많다. 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그늘이 보면 쭉 자라버려요. 저건 인삼가리 많은 거는 저것들은. 그런데 여기들은 정산작용으로서 잎이 말라 죽을 정 다 죽을 정정 비료는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차이 난다. 그래서 이 땅은 앞으로 그 퇴비나 복합비료를 전혀 안 쓰는 게 낫겠다. 요소 위주로 그 작물 재배해서 비료값을 안정시키게 됐다. 그렇게 또 말씀드리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